안녕하세요. 아이폰이나 맥북, 컴퓨터 등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보야 마이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화면만큼 중요한 것이 음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하고 고급진 마이크를 사용해서 좋은 소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그냥 맥북에서 녹음을 했었는데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이번에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보야 마이크 BYM1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가격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택배비 포함 13,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이고요. 알고 보니 중국 제품이더군요. 저는 썬포토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샀는데요. 제품 뒷부분에 보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즐거운 촬영을 위해 온라인 상품 페이지 및 사용 설명서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촬영을 위해. 가끔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재미있고 위트 있는 문구가 있으면 혼자서 웃음짓곤 합니다. 썬포테어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 그럼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보야 마이크를 통한 녹음과 그냥 녹음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보야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 그냥 녹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보야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하면 좀더 크고 선명한 것 같습니다. 맥북 내장 마이크를 통한 녹음은 조금 부드럽다고 할까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용법입니다. 제품 상자를 열면 마이크, 윈드스크린, 위드스크린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배터리, 클립, 6.5mm 커넥터 추가로 주고요. 기본은 3.5mm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보증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배터리를 넣고 원하는 녹음할 곳에 커넥터를 연결한 후 시작하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파워팩을 돌리면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동그란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에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기 네모나게 되어 있는 빨간 부분 있죠? 거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뽀송뽀송하게 생긴 윈드스크린이랑 클립을 끼우면 이제 녹음 준비는 완료입니다. 참고로 맥북에서 사운드의 볼륨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입출력 소리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환경 설정에서 사운드, 입력 란에서 소리 크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녹음을 해보신 후 너무 크거나 작으면 잘 맞춰서 조정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